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28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나라는 죄가 있으면 주관자가 많아져도 명철과 지식 있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장구하게 되느니라.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가난한 자는 곡식을 남기지 아니하는 포구 같으니라. 율법을 버린 자는 악인을 칭찬하나 율법을 지키는 자는 악인을 대적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큰 도움이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민수기 14장에 보면 가난을 정탐하고 돌아온 사람들의 보고가 나옵니다. 각 지파별로 한 명, 열두 명의 사람들이 돌아와 보고를 하게 되었는데 그들은 하나같이 그 땅은 기름지고 아름다운 땅이라고 말합니다. 아, 그 이야기를 들었던 많은 사람들이 그러면 빨리 가서 그 땅을 차지하자고 이야기를 하게 되자 열 명은 안 된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 성은 견고하고 그 땅에 거민들은 거인족이어서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고 도저히 우리는 그들을 이길 수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두 명, 여호수아와 갈렙은 말하기를 아니라고 우리가 올라가면 그 땅을 취할 수 있다고 하나님께서 그 땅은 우리에게 주시기로 하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분명 12명 중에서 10명이 반대하고 2명이 찬성합니다. 아, 그들의 목소리가 컸기 때문에 그 다음 성경을 보면 온 회중이 목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통곡하게 되었고 그들은 모세를 원망합니다. 그리고는 지도자를 새롭게 세워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그 백성들을 보시며 안타까워하시고,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결코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약속의 땅, 그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들어가고 싶어 했던 꿈의 땅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처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그러나 그 땅은...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땅은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들만이 들어갈 수 있고 그것이 준비되지 않으면 그 땅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그 땅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의인과 악인. 그들은 외모로 구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작고 큰 일들을 만나보면 그들의 내면이 무엇으로 치워져 있는지를 알수 있습니다. 아기는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두려워 도망하게 됩니다. 그러나 의로운 자는 어떤 일이 있어도 담대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용기라고 하는 것은 바로 정직함으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죠. 이전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라는 죄가 있으면 주관자가 많아져도 명철과 지식이 있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장고하게 되느니라. 아, 현대인의 성경을 보면 나라 안에 죄가 있으면 정권이 자주 교체되어도 총명하고 지식 있는 지도자가 있으면 나라가 오랫동안 안정을 유지한다 하는 것입니다. 나라 안에 죄가 있으면 나라의 지도자들이 죄를 범하면 결국 자주 교체될 수밖에 없지요. 그러나 준비된 지도자, 자기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줄 아는 지도자가 있다면 그 땅은 오랫동안 안정을 유지할 수 있다고 말씀하는 거죠. 삼 절에는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가난한 자는 곡식을 남기지 아니하는 포구 같은이라. 번역이 조금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어, 현대인의 성경을 보면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관리는 농작물을 휩쓰는 폭우와 같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관리 여러분 나라가 망하게 되는 계기가 사실은 아, 폭군과 그리고 농민들을 착취하는 관료들 때문이었죠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관리는 엄청난 고통을 백성들에게 안겨주게 되고 결국 그들 스스로도 망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사전은 그래서 율법을 버린 자는 악인을 칭찬하나 율법을 지키는 자는 악인을 대적한다고 말씀합니다 율법을 버린 자, 그의 삶에는 기준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악인이라 할지라도 자기에게 유익하면 칭찬하게 되고, 그러나 율법으로 삶의 기준을 삼은 사람은 악인을 대적해요. 왜 그것이 옳지 않기 때문이죠. 율법을 버린 사람은 결국 율법을 버림으로 자기의 삶도 무너지게 되고, 그의 삶의 끝에는 후회만 남게 되는 것이죠. 오늘 하루 여러분은 여러분의 내면에 무엇을 담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담고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그리하여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살아 이 날이 주 안에서 복된 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복된 날이 되게 하고옵소서 코로나 1 9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는 주의 백성들을 축복하시고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게 하고 없어서 지금이야말로 입을 닫고 귀를 열어야 할 때임을 알게 하셔서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능력을 힘입어 내 안에 은혜를 채우게 하시고 그 은혜로 인한 소망을 선포하게 하고 없어서 오늘 하루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소망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케 하고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